어떤 게 보십니까? 네, BH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BH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삼성의 폴드볼폰 출시 모멘텀과 동시에 애플의 아이폰 15 출시 모멘텀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장용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여기에 내년부터 이제 OLED를 그 아이패드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애플의 어떤 모멘텀이 하반기 후반부터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실적과 관련해서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그런 스마트폰이 이제 하반기에 출시되는 관계로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일단 기대되고 있는 종목인데요. 전반기 그 상반기 영업이익을 한 200억 대 초반 수준이라고 한다면 하반기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서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 대비 한 5배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BH가 1분기에는 한 89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분기 예상치는 한 지금 132억 원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. 또 BH 같은 경우는 기존 IT향 매출 이외에도 신규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진출한 자동차향 무선 충전 사업을 지금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요. 올해에는 전장향 매출이 전체에서 최대 한 20% 비중까지 올라옴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성의 그런 정상화를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수익에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이 전장향이다라는 점도 어떤 투자 포인트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이제 애플이 이제 내년부터 OLED 디스플레이를 아이패드에 이제 순차적으로 모델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 BH 역시도 OLED 디스플레이향 부품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올해 4분기부터는 좀 꾸준하게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BH가 이제 어제부터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돼서 거래 중인데요. 코스피 이전에 따른 기업 가치 평가 재고와 함께 공매도 영향에서 이제는 좀 자유로워짐에 따라서 수급 개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좀 상승했는데 어제는 이제 재료 노출에 따른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이고 현재 주가가 지금 PER 한 7.3배 수준으로 과거 최근 5개년대 그 평균 하단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로 매매하기는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. 수급은 외국인 매도가 있고 지금 기관은 매수 중인데 지금 기관이 이미 190만 주 누적 순매수를 4월 이후부터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의 열쇠는 외국인 매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34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,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